구독, 좋아요, 야구, 찜! Yeah. 일단 몇 방 매들까요? 30일 정도? 긴데요? 아니 원래는 한 40일, 50일? 이렇게. 아니 그럼 30일 가면 몇 명 가요? 50명도 가고요. 50명? 네, 한 40명? 그럼 숙박비는 얼마야? 50명에. 예전에 제가 매니저님한테 들었을 때 한 몇 억 나오죠? 와. 네. 7시 정도에 조식을 먹고요. 전원이 뭐 한 8시 정도? 8시 20분 정도 출발을 하면 이제 정식적으로 훈련 스케줄이 9시에서 9시 반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오후에는 이제 개인 이제 타격이나 투수들은 피칭? 타격. 네, 타격을 타격. 많이 하죠. 아, 지금 타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네네네. 네. 아니 가족들도 와도 된다면서요? 올 수 있죠. 와도 되죠. 사실 뭐 안 될 건 없죠. 네. 그러면 선수들 중에서 혹시나 여자친구를 일본으로 부른다고? 아, 그거는 본 적이 없어요. 어? 네. 옛날 히딩크 감독님도 여자친구 불렀는데 왜 안 돼요? 네? 아니요, 저는 현역 때는. 아, 진짜? 네, 단 한 명도 그러면? 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자친구를 부른 네, 선수는 아직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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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습니다. 어. 그럼 그 현지에서 여자친구를 만드는 선수는? 없다라고 할게요. 칠 때 네. 공에다가 체중 골프도 그렇잖아요. 네. 골프도 예, 공에 실어야 멀리 가잖아요. 네. 야구도 똑같잖아요. 네. 그 노하우 방법 없어요? 아...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그래 제가 스케치북 없어요. 이거 알려줘야 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가 맞는 포인트 스팟이라고 볼게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제가 있는 타석에서 네. 이렇게 맞아야 돼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근데 이 방망이가 네. 돌아가서 맞아야 돼요. 잉? 그러니까 제가 힘을 쓰지 못하는 구간에서 맞아야 타구가 전달이 되는데 반대로 제가 힘을 쓰는 구간 있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구간에서 맞으면 사실은 초속은 빠를 수 있어요. 아, 골프도 이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에이. 정확히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거의 넘어가면서 살짝 넘어가면서 쳐라. 그렇죠. 방망이의 중심이 헤드가 넘어와서 네, 맞아요. 넘어와서 쳐요. 여기서 가속력이 붙거든요. 가속력이 그래. 붙어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저는 힘을 써야 되잖아요. 공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힘만 쓰는 거예요. 헛심. 근데 내가 가속력이 붙어서 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구간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타구가 걸리고. 네, 이게 중심 이동 전달. 그래서 오히려 공의 느낌이 안 나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이게 좋은 정보네요. 전지훈련으로 갔다가 제가 전지훈련을 받았네요. 아 전지훈련 저 얘기하니까 저 그거 하나 생각났어요. 어떤가요? 제가 넥센에 있을 때 미국 갔는데 3위를 쓴 적이 있어요. 넥센이 약간 미국식 아니에요? 아 넥센이 진짜 좋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완전 미국 마인드잖아요. 이동도 개인 일 있으면 KTX 타고 가도 되는데. 네, 프리하게 해도 돼요. 그 선수분이 초대권을 주기로 했어요. 네.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받기로 해서 야구장에 이제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초대권 받으려고. 선수가 안 왔어요. 야구장에. 게임 시작 1시간 전인데. 아, 그래서 에이. 거기 근처 카페에서 이제 기다렸다 전화 왔어요. 30분 전에. 게임 시작 30분 전에. 네. 누구지? 형 제가 강정호 선수 그 1화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넥센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수비 코치님 이제 홍원기 이제 지금 저 감독님이신데 이제 수비 코치님이실 때 홍원기 이제 감독님한테 저 내일 훈련 하루 쉬겠습니다. 게임 6시 반이니까 5시인가? 5시 반까지인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와서 이제 준비하고 웜업 몸 풀고 게임을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코치님 저 내일도 또 하루 쉴게요. 훈련 잘했나 보다. 네. 또 쉬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정화 내일도 훈련 쉴 거지? 네. 그러더니 3일인가 5일을 훈련을 안 하고 계속 시합만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팀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끔 정호가
게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몸 풀고 와가지고 게임 시작할 때 딱 그 게임 3시간을 딱 집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게임 전에 훈련을 안 하고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뭐 한 10년, 20년, 뭐 30년도 이제 야구를 저희는 계속 꾸준히 해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이제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하루, 일주일 뭐 훈련하지 않더라도 제 실력은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그치, 그치. 강정호 선수는 한국 안 오나요? 지금 유튜브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연락을 안 받네요. 지 필요할 때만 안 하고. 제가 좀 이번에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강정호 선수가 이제 타격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네, 선수들 이제 좀 피드백을 좀 많이 주는데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어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 자세나 뭐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저는 실제로 한번 본 적 있어요. 저는 자주 봤습니다. 연락을 안 받네요. 아니 강정호 선수가 왜 대단한지 아세요? 왜요? 이거는 실화인데 주자 이삼룡과 말룡과 첫 타석에 속을 쳤어요. 띡 뜬공 아웃. 두 번째 타석에 또 찬스예요. 주자 이삼룡과 말룡과 또 초구 띵. 세 번째 타석에 또 초구 쳤어요. 근데 세 번째 타석에는 해내더라고요. 강정호 선수가 선수 때 현역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150km가 와도 직구는 안 놓고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인 거죠. 저 동기들은 지금 박경수 선수하고 우규민 선수. 어? 아 친하겠네 그럼. 박경수 선수랑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로 갔어요. 대만으로. 얼마 신났을까? 네. 막 신나가지고 둘이 밥 썼거든요. 그때 누구였냐면 송은범 선수랑 우규민 선수가 이제 저희 2학년 4명에서 이제 뽑혀가지고 갔어요. 동기들이었는데. 네. 박경수 선수랑 경수랑 저랑 이제 방을 썼어요. 방을 썼는데 TV에서 야레꾸리한 되게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게. 그거를 하루 종일 본 것 같아요, 다음날까지. 고등학생 선수들이. 네, 근데 다음날 청구가 된 거예요. 아. 뭔지 아시죠? 그게 유료 채널이었나요? 네, 유료 채널이었던 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저거 뭐야 가셨던 기자분이 조금 내주시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 10얼마인가 20얼마인가 나왔던 한국 돈으로? 네. 고등학생이 아니 TV 틀어놨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훈련 나왔을 때 수염이 더 자라서 나갔겠네. 그날이 일본전이었는데 그러면 미리 일본 선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것일 수도 있네요. 구독, 좋아요, 야구, 찜!